안녕하세요. 저희는 내 마음을 편지로 네. 팀의 프론트엔드 백인데 재호입니다. 저희 발표 순서에 대해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팀 소개, 프로젝트 설명, 서비스 플로우, 데모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 팀원으로는 소피아, 구리, 백엔드 팀원으로는 승팡, 제로, 케이, 알렉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팀 문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미팅은 상세하게, 진한 최고는 데모데이마다. 매일 아침 데일리를 진행하고, 데일리 진행 시 그날의 컨디션을 공유합니다. 진행 사항 및 이슈 사항을 체크 후 계획을 공유하고, 데모데이마다 진한 회고를 진행하며 이때 감정을 숨김 없이 표현하도록 합니다. 회의 중간에 쉬는 시간 꼭꼭 가지기. 밀도 있는 회의를 위해 1시간마다 쉬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합니다. 기억을 잊지 말자. 회의한 내용이 휘발되지 않도록 그날의 서기가 팀 노션에 상세히 기록하도록 합니다. 회의는 평일에만, 주말은 노터치. 회의는 평일 일과 시간에 최대한 진행합니다. 주말은 서로의 행복을 위해 지켜주도록 합시다. 온라인으로 소통 시 이모지로 반응하기. 원활한 온라인 소통을 위해 카톡이나 슬랙을 읽었다면 이모지로 표시해 줍니다. 지각은 커피 사기와 동의어다. 저희 팀은 커피를 사주는 게 부끄럽다면 지각을 하면 됩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은 회의를 해본 결과 10시에서 11시 사이 자율 출퇴근을 하는 것이 가장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슈부터 등록, PR 확인은 상대 페어 혹은 모두 확인. 작업은 이슈 등록으로 시작이 되고 작업 완료 후 PR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상대 페어 혹은 모두가 어프로브 진행해야 완료가 됩니다. 나 혼자 알지 말고 나 혼자 모르지 않기. 저희가 팀 문화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함께 잘하기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나 모르는 점이 생긴다면 슬랙 또는 깃헙 디스커션을 통해 공유하도록 합니다. 네, 이어서 프로젝트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 의도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라고 처음에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리는 우테코 크루원들로부터 이러한 롤링페이퍼를 받아서 무척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롤링페이퍼는 우리의 그 과거의 추억들을 회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브리는 이전 기수인 2기, 3기, 그리고 저희가 경험한 4기의 1레벨, 2레벨의 롤링페이퍼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추억들을 회상할 수 있는 브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년뒤 브리는 이러한 롤링페이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롤링페이퍼들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레벨 1, 레벨 2, 그리고 많은 스터디 모임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동료들에게 고마운 마음이나 미안한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이러한 감정을 쉽게 소통하고, 그리고 나와 내편될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서비스 플랫폼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편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모임 기반 마이페이지 편리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임 기반은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이뤄 서로에게 롤링페이퍼 메시지를 쉽게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는 마이페이지가 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는 내가 작성했던 롤링페이퍼 메시지와 그리고 내가 받은 롤링페이퍼 메시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리성을 추구하였습니다. 모임을 초대할 때 단순히 초대 링크를 통해서 모임 참여에 유도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플로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비는 내편 서비스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비는 모임 우아한 테크포스 4기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하고 싶은 대상 브리에게 초대 링크를 보냅니다. 초대 링크를 받은 브리는 링크를 통해 모임 우아한 테크포스 4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리는 같은 모임에 있는 호비에게 롤링페이퍼를 작성합니다. 호비, 곧 따라잡겠습니다. 네. 이를 확인한 호비는 발랄한 불의에 감탄하며
화분 이모지를 메시지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몇 년 뒤에 결국 포비를 따라잡은 그리는 마이페이지에 들어가 과거에 자신이 작성했던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추억을 회상하고 이러한 소문탄 유서를 지으며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준 내편 서비스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스프린트 1때 개발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프로젝트의 메인 기능인 롤링페이퍼와 메시지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롤링페이퍼의 작성 및 읽기, 메시지의 작성 읽기, 수정 삭제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스프린트 2 계획입니다. 회원 및 모임 기능을 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회원의 가입 조회, 수정 탈퇴, 모임의 생성 조회, 수정 삭제 기능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는 회원과 모임 기능은 스프린트 2에서 개발할 예정이므로 이번 스프린트에서는 이가 이미 있다는 가정하에 더미 데이터를 사용하여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데모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롤링페이퍼 만들기 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롤링페이퍼의 이름과 대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롤링페이퍼 대상으로는 모임에 있는 멤버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서도 이를 충분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스를 선택해서 한번 롤링페이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롤링페이퍼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한번 메시지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메시지를 하나 더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모바일 디폴트로 개발을 했으며 다양한 디바이스를 위해 가능형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이 두 번째 메시지에 오타가 있네요. 한번 이 메시지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한 메시지를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메시지 하나를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삭제한 메시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스프린트에서 개발한 바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